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터TV 베라노 라이브로 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딱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다른 기자님이네요. 네. 모범택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지난 한 네, 2주간 맞습니다. 하군수 기자님이 저와 함께 네.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오셨네요, 도훈 네, 기자님. 다음날 내일 카타르를 가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네. 우리 동훈 기자님이 내일 카타르를 갑니다. 네. 근데 왔습니다. 카타르 가기 전날. 네. 이거 그 초과 근무 아닙니까? 아직 짐을 다 덜 샀거든요. 네. 아직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캐리어 일단 다 넣어놓고 나중에 좀 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넣어놨긴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머릿속에는 좀 짐이 많아요. 어떻게 좀 해야 아, 될지. 그렇군요. 근데 카타르 출국 전날에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 쉽지 않을 아 근데 텐데. 또 정린다고 좋았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도 올 일도 있었고 카타르 조별리그 1차전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일단 좀 정리하면서 그래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오늘 라이브를 하면서 기자님도 지금까지의 딱그 아시안컵 한번 정리하시고, 네, 그쵸. 그러고 가면 더 좋겠네요. 또 기사로 쓴 것도 뭐 정리한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말로 하면 더 기억에 남잖아요, 오히려. 맞아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들어와 주신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게요. 강주원님이 네. 오늘도. 와, 도대체 언제 들어오신 네, 거예요, 강주원님? 오늘은 근데 빨리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찍 들어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모범택시님, 큰형님, 에이트님, 잠밤님, 메시도나님, 체리피자님, 쿠빠님, 다니엘송님, 김두한님, 오, 김두한님까지 네. 오셨어요. 우리 컨셉을 잘 인터TV에. 잡으셨어요. 오, 사진까지 딱 사실 저 김두한. 김두한 저 안재모 분 알던 되게 옛날 분이시거든요. 맞아요. 저 옛날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 아는데요? 이제는 막 바람처럼 스쳐가는 저 때가 진짜 거잖아요. 어렸을 때 싸움에 대한 좀 메리트 있었죠. 아니, 좀 약간 맞아요.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의 사나인가요? 바람의 저 너무 뭐였나?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싸울 때만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우리 강훈이님도 오셨고, 송진님도 오셨고, KK님도 오셨고, 가랑황님도 오셨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와. 아, 우리 또 김두한님이 나 종로에 김두한 올시다 네. 이렇게 딱 그, 댓글도 그쵸, 네. 남겨주시고. 그렇습니다. 아, 뭐, 야인시대를 기억해보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딱히 없네요. 아,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네. 많은 구독자분들께 네. 부탁을 드렸어요. 네. 인더TV 라이브 시작할 때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네. 네. 드렸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니까, 그때 한 25분 계셨거든요? 네네. 좋아요를 다한 번씩 눌러주셨는데, 갑자기 200명이 된 거예요. 거의 거진 10배가 늘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좋아요를 한 번씩 여러분께 네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 제가 뭐 중간중간 말하면서 이게 막 대형 유튜브들은 안 그러는데 좀 이렇게 그쵸. 하는 분들은 좋아요 네. 많이 눌러 하시더라고요, 라이브 때. 소상공인. 네, 소상공인들은. 그럼 이게 제 알고리 타가지고 좀 이게 다른 분들한테 많이 뜨는 게 있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따봉 네, 눌러볼까라고 한번 눌러 보시죠. KK님 눌러주시고요. 쏜칠님도 반갑습니다. 안녕. 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좀 내용을 많이 알차게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아시안컵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훈 기자님 내일 출국하시잖아요. 네. 카타르 준비 다 하셨나요? 일단 좀 구글 맵이나 해보면서 좀 약간 시뮬레이션 해보고 짐도 좀 쌌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밥 이런 게 그런 게 없으니까 한국인은 그쵸. 탄수화물 아닙니까? 맞아요. 밥 먹어야 그래서 됩니다. 햇반하고 누룽지를 챙겼습니다. 와, 누룽지 진짜 챙기면서 센스 있으시다. 누룽지가 좋아요. 아, 근데 김치가 좀 애매하더라고. 캔김치가 있는데 그게 되게 맛없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집김치 없으세요? 근데 그것도 싸가면 또 걸릴 것 같은 생각도 아니, 김치 왜 걸려요? 김치 안 걸려요? 봉지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가 네, 그 밀봉하면은 밀봉하고 네 밀봉한 거 위에 그랩 같은 거를 하면 되나요? 네, 랩으로 몇번막 층층 감고 네또그 통을 위에 비닐로 한몇번 싸고 그게 처음에는 좀, 아, 이거 냄새 나지 않을까. 네네 나가다 터질까봐 걸리면 터지지 않을까 네 하는데, 뭐 이제 막상 현지에 가 있으면, 외국에 가 있으면 네 그만한 게 없습니다. 아 이게 다른 분들 먼저 가신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뭐 이런 건 싸울 수 있고 라면 같은 것도 뭐 김치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생김치 아, 맞아요. 배추김치의 맛이 벌써 아직까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저도 그래서 스페인 갔을 때 김치를 처음에 안 가져갔어요. 저희 네네 어머니가 김치 좀 싸줄까 했는데, 아, 엄마 무슨 김치야. 나 가서 감바스 먹을 거야. 당당히 갔는데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네네 중간에 제가 한국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때 김치를 이제 한 통을 싸갔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먹게 돼서, 왜냐면 아, 이제 외국엔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햇반 하나에 김치만 먹으니까 네.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랩으로 강추. 싸,
김치 집에 있는 김치를 싸가는 걸 강추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주세요. 카타르를 가시니까 내일 해외 여행 느낌으로 그때도 꿀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저는 멀티 어댑터라고 이게 요즘에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어댑터를 그런 것도 추천받아가지고 하고 가보니까 뭐 출장이 하지만 어쨌든 여행에서도 좀 꿀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좀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한번 다이소 한번 가봐 싸보겠습니다. 김을 꼭 싸가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김자반도 싸게 합니다. 김자반. 어 김자반? 네. 김자반 챙기셨나요? 네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추장도 이게 스틱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좋죠. 그거 챙겼고 네. 근데 그 취재 가시는데 자꾸 먹는 거 얘기 먹는 것만 챙기셨나 봐요. 근데 밥을 공짜로 준대요. 피파 월드컵 때는 이게 피파 규정상 이 위생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한 얼마였지 뭐 돈 주고 했는데 여기는 큰 뭐 그 동의나지 않는 한 공짜 준다더라고요. 그러면 밥을 어디서 먹어요? 그 MMC라고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거기 기자분들 모여 뭐 카메라 감독님들 모여 계신 곳에서. 약간 식당 같은 데 준다 하긴 하더라고 공짜로. 아 그래요? 그럼 기자들 밥 준다 이렇게 체리피자님도 얘기해 주시네. 네 이게 밥 준다고 해가지고 뭐 근데 그게 막 뷔페식이 아니라 그냥 약간 똑같은 걸로 주시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저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음식이. 보니까 그냥 양식 겸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돈가스 도시락 이런 느낌으로 나와. 도시락 느낌은 아니라 밥 그냥 뭐라고 그냥 보면은 아 그냥 뭔가 중동 약간 서양화된 중동 아,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에 이제 또 취재 가시니까 네네. 현지에서 어떤 게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한번 저도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보면서 해볼까 합니다. 양고기가 나와요? 카타르 중동은 좀 양고기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식당 가서 먹는 경우가 많고 또 주긴 할 텐데 아마도 주는 거 좀 질적으로 떨어질 테니까 아하. 한번 식당 한번 쉬는 날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식당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네,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 가신 분들은 뭐 따로 식당을 가시거나 카페는 가신 경우가 많은데 식당 가가지고 드시는 거는 없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타르가 술 반입이 안 되죠. 네. 근데 여기 막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간이식 바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받지만 이렇게 있고 거기서는 맥주를 판다 하더라고요. 근데 맥주 한 잔에 막 12,000원 네. 이 정도 한다고 그러던데 거기 입장에서 진짜 완전히 귀한 물품이니까 맥주 한 잔에 12,000원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름이 애초에 바 이름이 그런 데가 오아시 다 오아시스라고 진짜 아 사막의 오아시스요? 네 술꾼들을 위한 오아시스라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와 근데 되게 좋다. 네. 그 바 이름이 오아시스 딱 하니까 네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네네, 뭐 비쌀만 하네요. 막 경기장 그 루사일이었나 결승전 뭐 할 때도 네. 오아시스 바가 있다 하더라고요. 몇 개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강훈익 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국 소포장 그러니까 그 국이 요즘에 이렇게 건조돼서 나오는 거 아세요? 물에 풀리면 국 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냄비가 없어요. 아, 그 뜨거운 물 있으면 포트로 해 가지고 그냥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왜 그릇 가져가 가지고 비행기 타면 그릇에 그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뭐라고 하죠? 큐브 같이 생긴 거? 그걸 줘요? 큐브 넣고 그거 줘요. 아 기내식 먹을 때? 네. 아, 그리고 물 뜨거운 거 부으면 그게 국물이 되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참 많은 게 있어가지고 네. 한 번 더 시간 났다면 마트를 네. 한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추 드립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카타르로 내일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직항으로 가시나요? 아부다비 들려서 갑니다. UAE. 아부다비? 네, 몇 시간 경유예요? 3시간인 것 같아요. 3시간 딱. 그럼 뭐 구경할 정도는 아니네요. 네. 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아부다비 공항에 있다가? 네. 아부다비 공항도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시간은 널널하니까 돌아다니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카타르까지? 한 10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리는 거죠?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도착이 새벽 2시라서 네.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어디 뭔가 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카타르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카타르에 새벽 2시에 딱 도착해요? 네, 도하에. 근데 새벽 2시에 그러면 숙소를 그날부터 하셨나요? 저녁부터 했습니다. 아, 그럼 네. 숙소로 그냥 들어가시면 네, 되겠네요. 가면 아, 네. 그럼 택시 타고 이동하는 네, 맞습니다. 걸로. 숙소는 좀 좋은 데로. 네, 좋은 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 근데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막 다 평균적으로 네. 해서 1박당 7만 원? 오? 7만 6천 원 정도? 아니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1박에 한 10만 원 정도가 제일 싼 거던데. 제가 12월 중순, 초순에 아, 했으니까 좀 빨리 좀 빨리 해서 좀 그런 해서. 게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좀 어떠세요? 떨리세요? 일단 저는 호텔 방에 누워가지고 그때부터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뭔가 설레고 좀 기대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좀못 들어갈까 걱정되긴 합니다. 왜못 돌아와요? 뭔가 못 들어갈까 봐. 아, 못 들어갈까? 뭐, 약간 왜요? 뭔가 항상 우려가 있어요. 못 어디 갈 때. 아니,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 카타르는 비자도 필요 없지 않나요? 네, 근데 뭔가 그냥 항상 어디 갈 때도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제주도 우리나라 제외하고 해외여행 갈때 보면은 혹시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짐은 얼마 안 걸릴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걱정되긴 합니다. 좋습니다. 카트의 생생한 소식 기대합니다라고 깔파님이 얘기해 네, 주셨고요. 제가 터번 쓰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허용되지 모르겠어요. 분위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뭐 그런 거를 못하는 분위기라면 못하겠지만 아무튼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허용만 해주면 다 네. 동료분들이. 우리 마닝 심판님이 좀 합리적인 의심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인터폴에 쫓기는 아니요, 몸이신가요? 아니요. 약간 불안해 하시는 게 약간 인터폴의 전직 네, 해커라던가. 혹시 약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없으시죠?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 이제 앞으로 3주 정도 가 계시는 거죠? 운 좋으면 네. 결승까지 클린스만 우리가 운이 올라갔다면. 잘해주시면 그쵸? 제가 설날에 오는 걸로 해줬더라고요. 설날에. 네. 그러니까 설날에. 대한민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네, 운 좋으면 그쵸? 네. 풀로 3주 딱 있다 오시는 건데. 3주간의 목표 한번 여기 얘기해주고 가세요. 예를 들면 뭐 인터TV를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는 영상의 조회수를 얼마를 보장하겠다. 혹은 기사가 뭘 보장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목표는 딱히 그렇게 조회수 이런 건 딱히 없고 네. 일단 영상으로 꾸준히 오. 이게 기사로도 있겠지만 네. 영상으로도 꾸준히 좀 이런 걸 찍어가지고 보내는 게 목표고 영상으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쨌든 결승 리뷰가 목표입니다. 결승 리뷰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결승 리뷰요? 그러니까 리뷰 경기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우승했다는 리뷰 쓴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기자님의 목표라기보다 네. 그 클린스만 감독님이 올라가야 할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모든 게다 우승 쪽으로 아시안 게임 마찬가지지만 우승 쪽으로 가야 네. 조회수도 보장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결승에 올라가야 하는데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기자로서. 다그치는 거 기사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대한민국 대표팀을 다그치는 기사를 써서. 클리스 감독님. 아, 클린스만 감독님이 다그치는 기사를 써서? 근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기자님의 기사를 못 읽지 않을까요? 혹시나 선수들은 응원하되 네. 감독님은 좀 이제 선수들은 비판하는 것보다 좀 응원하되 좀 네. 감독님은 채찍질로 아, 이제 뭐 읽지 못하시니까 기자님이 채찍질을 아니 하겠다. 다뭐 이런 여론 동태 같은 거는 다 홍보팀 분들이 다 알려주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번역해 좀 알려주시나요? 모든 걸다 이렇게 기사로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동태 같은 건 알려준다 하니까 아, 동태 정도. 차두리 감독님도 차두리 감독님 채널을 볼수 아, 있으니까 차두리 감독님 읽어줄 수 있다. 그렇죠. 강하게 채찍질이라고 또 깔판님 얘기해 주셨고. 아,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의 목표. 우리 대표팀을 향한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현장 소식 잘 전해주면서 우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네, 맞습니다. 돕고 오겠다. 네, 맞습니다. 기자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현장 소식과 또 선수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로도 많이 전해주실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대할게요, 기자님.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아시안컵 기간 동안은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님 기사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터풋볼 기사, 마이웨이 클린스만, 고집 전혀 꺾이지 않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고. 마이웨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오케이. 나 그냥 섭다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이제 내일 출국하는 기자님과 함께 아시안컵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1차전이 치러졌습니다. 바레인과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좀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아마 이제 한 며칠 지났으니까 꽤 오랜 시간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 문제점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문제점들 중에 오늘 딱한 부분만 저희가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풀백에 대한 네, 문제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뽑힐 때도 뭐 클린스 감독 전에도 풀백 때 네. 문제 많았는데 이번에 딱 풀백 4명 데려갔죠. 이기재, 네. 김진수, 또 오른쪽은 김태환, 설영우 데려갔는데 어쨌든 김진수 선수가 K리그 막판부터 부상이 좀 있었고 네. 종활적 부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데려갔고 또 이게 조별리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조별리그부터라도 쓸수 있다는 뭐 훈련 때는 못 참여 못하더라도 있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김준수 선수 부상이 좀 심해지면서 이게 이기재 선수가 남게 됐고
결국 믿고 가야 되는 선수가 됐는데 네. 바레인전 때 많이 아쉬웠죠. 특히 공격 수비 상황에서 마찬가지였고 경고를 일찍 받으면서 조금 약간 위축된 것도 있고 또 사실 뭐 지금 최근에 그 중국 심판에 대해서 많이 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기재 선수가 좀 퇴장당할 뻔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을 정도로 네. 오히려 좀 다행이었다 이 정도 있었을 정도로 좀 불안했고 네. 공격 상황에서 좀 판단이 이렇게 빠져나간 선수가 아닌 아니면 좀 아니란 게까지 느껴지는 패스를 많이 넣어줘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좌측에 많이 안 살면서 네.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바뀐 상황 바뀌었죠 설룡 선수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기재 선수가 사실 옐로 카드를 한 장 달고 뛰기도 했고 네네네. 어, 좀 활약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교체를 이제 단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서령우 선수가 이기재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고 김태현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서령우 김태환의 이 풀백 조합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아요. 네, 설룡우 선수가 아무래도 더 언더래핑 중앙으로 들어해주고 그리고 더 울산에서도 라이트백을 많이 뛰지만 네. 최근 옛날에는 레프트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했고 김태환은 진짜 완전 치타처럼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맞습니다. 이강인 더 중앙으로 들어가도록 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잘 풀렸거든요 경기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별리그도 있고 저희 우승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조합 딱 두 조합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조합은 이기재가 있는 조합은 조금 더 불안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경기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바레인이 제가 네. 이겼고 약체이긴 하고 이걸로만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한 경기 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풀백 문제 저희가 쭉 이었던 문제고 또 이기재 선수가 본선까지 이렇게 불안한 모습 보이면은 네. 상대가 바레인이었는데 이렇게 불안한 모습 보이면은 더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차전에서도 제 예상으로는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마 이기재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보니까 이기재를 믿고 있고 더 쓰고 계속 쓸 거라는 의지했는데 요르단 뭐 저희가 이따 요르단을 하겠지만 요르단은 진짜 경기를 보면은 빠른 선수들을 다 배치해가지고 맞아요. 완전 몰아치더라고요. 그냥 네. 물론 말레이시아였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알타마리나 이 선수들 자체가 다 빠르고 네. 돌파를 그냥 직선적으로 하는 선수들 때문에 네. 특히 더 우측에 동선이 많아요. 아... 이기재와 좀 더 붙여야 되는데 네. 이기재 선수가 물론 수비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부족한 게 속도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기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 네. 서령우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지금 김진수 선수는 부상이니까 네. 그러면 서령우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2차전을 대비해서 더 좋은 건가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설령우 선수를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요르단전이 요르단 저희보다 아래고 네. 한 수 아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요르단을 잡아야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르단전까지는 저는 설령우 김태현 조합으로 나오고 말레이시아 전까지 말레이시아 때 뭐 이기재를 쓰던가 네. 맞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스 감독님이 그래서 설령으로 사서 좋겠지만 네. 지금 뭐 메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클린스 감독님은 좀 이기재를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고하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왼발 풀백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쭉 밀어왔던 자원이 하기 때문에 한 번 쓸 것 같은데 이게 요르단전 때 물론 요르단 잘 막을 수 있겠지만 네. 요르단이 말레이시아전 때 한 거 보니까 조금 더 불안해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령우, 김태환 이 조합으로 풀백이 나오면 이제 바레인전 후반전 교체 이후 그 라인 조합대로 네. 그러면 문제점이 없나요? 그 라인 조합에는? 아무래도 김태환 선수가 많이 올라갔어. 그 오른쪽도 좀 빠른 선수 많지만 요르단도 왼쪽에 와브리 이런 선수들도 네, 네. 빠르고 잘하거든요. 김태환이 올라갔을 때 커버를 정승현 선수 해줘야 되는데 네. 정승현 선수가 좀 불안한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라크랑 평가전 할 때, 물론 평가전이긴 하지만 네. 그 공간 나왔을 때 커버를 해줄 때 좀 느렸던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풀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이 풀백을 좀 더 뽑아야 됐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아까 주셨거든요. 아, 네. 풀백을 지금 풀백이 4명이고 풀백 자원이 대표팀에 그리고 센터백 자원이 5명이죠. 네. 근데 왜 그러면 풀백장을 더 적게 뽑았을까요? 저도 그 항상 뭐 명단 발표할 때 궁금한 점이 했는데 명단 발표 기자회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 못 드렸고 네. 또 실험조차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이태석이나 네. 뭐 서영재나 나이가 있어도 이명재나 이 선수들이 없는 게 아닌데 물론 네. 이 선수들이 대표급이냐 말하면은 뭐 그것도 왈가왈부 많겠지만
이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고 뭔가 실험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조금은 뭐 제가 이제 본선까지 와가지고도 또 다 뽑아놓고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좀 되돌려 봤을 때 실험조차 안 해본 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아니면 그 선수들이 뭐 실전이 아니더라도 훈련 때나 써봤을 때도 좀 아쉽다면은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예 이기재 김진수로만 갔고 뭐 홍철도 안 썼고 뭔가 대안을 없었으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네. 물론 이게 맞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중 가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센터백을 굳이 다섯 명 뽑았어야 되나 그 의문도 좀 들어가지고 차라리 네. 풀백을 좌우 가능한 수거나 아니면 한 포지션에 한 명 더 두든지 네. 왜냐면 작년 월드컵 때도 아마 김문환, 김태환 또 한 명 더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정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의 풀백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자님 말씀대로 여러 실험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고 네네. 아니면 센터백 자원 중에 풀백도 볼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네네. 그런 자원이 지금 대표팀에는 없나요? 뭐 김영호 선수가 있긴 한데 나이가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좀 봤었는데 네. 그게 아니 지금은 그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뭐 잠깐 후반에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3백 써가지고 네. PSG처럼 네. 뭐 좌우 윙어를 윙백으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 좀 부족하고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채팅창에서 뭐 수비 가담이나 활동량을 측면 윙에 부여할 게 아니면 4-2-3을 쓰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하에서는 풀백과 그리고 박용호 선수 자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비판을 네네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네네.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클린스만 감독님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이런 뭐 포메이션이라던가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조직력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고 또 공격을 보면 또 네. 이번 공격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 네. 바레인이 집중력 떨어지고 이강인 선수가 휘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이긴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후방 뭐 앞쪽은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괜찮겠지만 후방에서 위치 선정이나 특정 한 명한테 너무 많은 공간을 부여한다. 맞아요.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좀 박용우 선수가 그랬죠. 네, 물론 이번 잘했지만 이게 그 바레인보다 더 개인 능력이 좋고 맞습니다. 더 빠른 선수들이 밀고 들어왔을 맞습니다. 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물론 선수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겠지만 김민재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대회가 길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지. 통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려를 표해주시는 이유가 바레인전은 그래 3-1로 어떻게 승리를 거두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경기력에 대해서 네. 우리는 우승을 바라보는데 네네. 우승을 바라보는 팀의 경기력치고는 아, 조금 불안한데 하는 면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불안함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2차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2차전은 요르단입니다. 아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르단 공격수들이 네. 엄청 빠르고 네네. 말레이시아랑 하는 경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물론 말레이시아가 저희가 김평 감독 때문에 조금은 약간 네. 올려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조금 약간 높이 평가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사실 진짜 대회 경험도 많이 없고 네. 귀한 선수들이 곳곳에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이 뭔가 중심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겉도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요르단이 저 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요르단이 보면은 진짜 개인 능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 어쨌든 공을 몰고 가는 드리블이나 네. 확실히 빠르고 이 선수들이 좀 뭐 인터뷰 이런 것도 보니까 자기들도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살아났다. 좀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것들이. 좀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감독도 감독분이 모로코 분이신데 네. 그 모로코 분도 이제 아모우타 감독인가 네네. 그런데 이제 아모우타. 그분도 이제 한국전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물론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네. 그 말레이시아전 승리와 경기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르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요르단은 아시아 간판 떼고 보면 아프리카의 강팀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네. 요르단 선수들이 좀 이렇게 육상 선수, 육상 대표 같다라는 의견도 네. 있었고 요 빨라서 약간 일단 뛰어거든요 진짜 보면 진짜 일단 뛰어 네. 일단 스피드 올려 이런 네네. 느낌인가요? 약간 경기를 제가 네.
하이라이트로 안 보고 풀 경기를 봤거든요. 네. 보면은 진짜 일단 뛰어요. 일단, 물론 자기들이 앞서 자기네들이 말레이시아보다 앞 좀 잘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한 게 있지만 좌우에서 그냥 미리 뛰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풀백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네요. 물론 그래서 중앙의 선수도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이 메타 이 전술 자체로 나온 느낌이라면 만약 요르단이 네. 저희한테 똑같이 적응된다면은 네. 조금 이제 후방 뒷공간이나 저희도 경고 트로 있잖아요. 네. 경고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올라오다 보면 네네. 수비 라인이 좀 견고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면 그 요르단 선수 중에서는 좀 어떤 선수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무사 알 타마리 선수가 있는데 네, 알 타마리 이 선수가 요르단 국적인데 몽펠리에 주전 뛰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리그앙에서 뛰고 있군요. 뛰고 있고 근데 몽펠리에 주전이고 네. 이 선수가 뭐 혼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르단 국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네. 벨기에도 가고 키프로스 리그도 갔다가 네. 이제 프랑스 리그 가서 정착을 해서 지금 몽펠리에 주전을 뛰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요르단에서 진짜 손흥민 특성급의 이런 위상이 있고 네. 어디에나 있는 요르단 메시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르단 메시라고 부르는 요르단 선수가, 메시 알타마리 이 선수가 또 말레이시아전 때 두 골도 네. 넣었고 네. 이러면서 좀 그냥 주의의 선수가 아닐까. 음흠. 또 많은 선수들이 측면에 다분히 빠른 선수도 있지만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 느낌이 아니라 네. 좀 진짜 아프리카 윙어 느낌으로 그 리그안 같은 데 보면은 윙어가 되게 아프리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우리 루시 갈리님이 올라베라노 렛츠고 코리아라고 했는데 네. 오늘 약간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요르단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 알고리즘이 네네. 외국 쪽으로 탄다 봐요.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아,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알제리의 절반 수준 위력도 못 된다고 보는데 스타일이야 우리도 유럽 강팀하고 비슷하고 한다. 근데 알제리랑 이제 지금 요르단이랑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는데 뭐 당연히 알제리는 뭐 훨씬 아프리카의 더, 네. 뭐 강팀이니까 훨씬 더 강하지만 스타일이 비슷하다. 네네. 좀 빠르게 뛰고 네네. 빠르게 올라오고 그런 네네. 스타일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르단의 이런 공격력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좀 측면 수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네. 아까 말한 대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네. 이 요르단의 좀 빠른 공격을 음흠.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미드필드 진에서 너무 빈 곳이 많아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재성 선수가 뛰게 되면 또 수비 밸런스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성 선수 근데 측면에 지금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그 선수 돌아오면은 이재성이 중앙에 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강인과 이재성이 되게 뭐 겹치는 느낌, 그러니까 좀 비슷한 곳에 뛰면은 네. 약간 좀 겹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쵸? 좀 약해 빠져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서 저는 중앙을 황인범, 박용우로 메우는데 네. 황인범을 너무 올려놓거든요. 사실 네. 그럴 필요도 있긴 하지만 네. 손흥민도 올라가고 조규성도 올라가고 해서 박용우한테 비어가지고 네. 많이 불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김민재가 뒤에서 많이 커버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는데 하, 이게 전술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해가지고 정확히 보면 4-1-2-3-4-1-3-2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손흥민 투톱, 저도 투톱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축구 그 첫 바레인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수비는 그래 수비수들은 수비했는데 네. 나머지 박용우 선수 두고 다 공격해 네, 이런 네, 느낌인 거예요. 네, 네. 그럼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네, 네. 연결고리가 없으면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그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내려 약간 좀 분리된 느낌이. 네, 맞아요. 근데 후반전에는 설령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좀 더 이 공간이 메워지고 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전반전 같은 경우 진짜 완전히 네 명이 서 있고 앞에 하고 혼자 서 있고 이 다섯 명은 좀 알아서 움직이는 느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습 당하면은 이게 커버가 한계가 있으니까 좀 많이 당해서 네. 뭐 반칙으로도 끊고 네 맞아요. 그럼 경고 이게 1차전에서 이렇게 많은 경고 나오는 건 그쵸.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바레인전 때처럼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상대팀 요르단은 더 빠르잖아요. 네네. 그 빠른 선수들을 또 막기 위해서 빈 공간을 수비수들이 뛰어가서 커버를 하다 보면 또 반칙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카드 위험이 있어서 이거 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까요?
아니 뭐 기자로서 어떻게 이제 좀 채찍질 하신다고. 4일 3일을 쓸 기조가 네. 항상 같았기 때문에 네. 물론 황희찬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약간 4-1, 4-1처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4-1, 3-2로 했거든요. 네. 아마 달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이대로 나온다? 네. 자유를 맡고, 공격 자유를 맡기고 네. 후방에서는 또 후방 나름대로 자유를 맡기면서 김민재 네. 후방은 김민재 선수한테 맡기고 네. 전방은 이제 그 잘하는 선수들한테 맡기고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너무 쉽게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클린스만 감독이 나름 이제 또 생각하시고 네. 고치진과 회의하셔서 이렇게 나온 걸 텐데 클린스만 감독님 외치는 게 자유축구잖아요. 그렇죠. 자유축구를 외치시면서 네. 그럼 저희가 뭐 재밌게 노력했지만 네. 이게 잘 먹혔기 때문에 저희가 6연승도 하고 네. 뭐 어제는 실점 그 발레인 때 실점했지만 네. 이게 어쨌든 쭉 승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 바꾸는 것보다 하시는 맞아, 것들은 이제는 네. 뭐 저희가 지금 말한 것들은 다 되짚어 보는 거지 네. 이제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좀 밀고 나가야 돼요. 네. 이제 그냥 클린스만 감독님을 믿고 네네. 클린스만 감독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64년 만에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님을 믿고 좀 이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 2차전에서도 근데 정말 같은 전술 그대로 나와서 또 이렇게 1차전과 같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정말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2차전 요르단전이었고 3차 말레이시아전도 남아있어요. 네, 말레이시아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말레이시아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용병이 아니죠. 귀하 선수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고 네. 또 말레이시아 자체 선수들은 조금은 피지컬이 많이 부족한 느낌? 특히 네. 크로스를 올릴 때나 아니면 전방에서 공을 잡고 올라갈 때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또 경기 자체가 말려버리니까 이것도 좀 중심도 못 잡는 느낌이 또 커가지고 경험이잖아요. 그런 게 다. 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전은 좀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르단전을 조금 더 강하게 네. 더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드레아 페토치님은 이탈리아 분이거든요. 저 인테르 마크거든요. 네, 인테르 팬인데 제 채널에 자주 오거든요. 치아오 베르노라고 하고 포르사 코레아 샘프레라고 네. 언제나 한국 힘내. 네. 포르자 샘프레 그 뽀에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알고리즘이 외국 쪽으로 탄다고요? 좋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니, 좋긴 한데 감사합니다. 그라트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율축구를 뒤집은 방관축구가 됩니다. 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 스마니형 전술은 풀백이 잘해야 돌아가는 전술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강점은 김판공 감독입니다. 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하시나요? 네, 김판공 감독 어쨌든 말레이시아는 지금 1승, 기적적인 1승을 뭔가 목표로 나올 것 같고 네. 그게 아마 바레인전 때 좀 많이 걸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그래서 물론 말레이시아를 너무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3차전 때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요르단전을 무조건 더 잡아야 맞아요. 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딱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요르단을 무조건 잡고 네네.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우리 선수들 좀 로테이션도 돌려주고 네네. 쉼도 줬으면 하는데 좀 그런 바람으로 요르단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은 손흥민 선수의 말에 잘 따라주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친선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많이 파악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네. 맞아. 요르단 승리를 못하면 경우에서 들어간다. 근데 제가 일단 티켓을 구매했거든요. 네네. 네, 16강, 8강 티켓을 다 우리가 1위로 올라갔을 때를 가정하고 샀어요. 아, 애매하네요, 참. 근데 1위를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완전 열정도 다 꼬이거든요. 네. 네. 이게 1위 해야 됩니다. 2위로 가면 아마 이게 아마 시간, 날짜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2위로 올라가면 일본을 16강에서 만나고 있어요. 아, 맞네요. 그렇죠. 아마 일본이 무조건 올라갈, 뭐 베트남이랑 좀 했어도 네. 무조건 일본 올라갈 거니까. 맞아요. 근데 16강부터 일본을 만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일본이 뭐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너무 빨리 만나면은 이게 또 맞아요. 대응도 좀 안 될 네. 수도 있습니다. 나 결승에서 딱 진검승부해서 네. 일본을 꺾고 우승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렇죠.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벌써 만나면 진짜 이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맞아요. 그래서 요르단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네. 또 얘기였고요. 깔파님이 또 1위는 하겠죠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쵸, 1위는 하겠죠. 우리가 사실
이 조별리그부터 걱정하게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맞습니다. 네, 1위는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아시안컵 1차전이 다 치러졌는데 주요 국가들의 결과와 또 주요 국가들의 경기력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들로는 카타르 개최국인데 성적이 1차전을 못 올랐어요. 네, 월드컵 때 보던 카타르가 아니었어요. 네, 달라졌던데요? 지난 아시안컵 때 보던 카타르였고 네. 물론 그 선수들이 좀 많이 늙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네. 아피프 진짜 살라가 느낌이 나는 네. 카타르 살라 네. 아피프 잘하더라고요. 카타르 살라. 제가 그래서 카타르 살라 아피프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인스타그램 막 찾아봤거든요. 네. 인스타를 안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인스타를 안 하고 축구에만 집중하는. 트위터를 하는 거 X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인스타그램 들어와 보니까 카타르 다른 선수들은 다 이제 하더라고요. 네네. 인스타그램을. 근데 다른 동료들을 사진에 다 태그를 했는데 이 아피프 선수만 태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안 하나 보다 네. SNS를. 그걸 좀 놀랐어요. 축구에만 집중하는. 정말 잘하거든.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 살라. 알모에즈 알리나 아라이도스 같이 좀 기존도 잘하긴 하지만 네. 물론 또 상대가 레바논이 잘하지 못하는 팀이어서 네. 더 그런 것도 있는데 확실히 경기력 면에서 네. 완전히 압도했다. 네. 아마 무실점으로 이렇게 대승 거두는 팀은 우승 후보 중에서 맞습니다. 카타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카타르가 이렇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있는 게 대한민국이 1위로 올라가면 4강에서 카타르를 만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와. 근데 홈 2점이 뭔가 없는 느낌인 게 네. 전반금 다 빠지더라고 전반 끝나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홈 2점이 딱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반 끝나고 뭐가 빠져요? 관중들이 좀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아 관중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홈이면은 저희가 하면은 막 엄청난 맞아요. 응원이나 네. 뭐 약간 그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데 카타르 경기를 보면은 다 빠지지 나가시더라고요. 네. 물론 레바논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카타르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네네. 편안하게 이렇게 거실에서 축구 보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또? 그쪽은 좀 이제 또 이렇게 돈 많은 돈이 많으니까 거. 야외 생활도 그렇게 굳이 내가 더운데 그렇죠. 왜 이 땡볕에서 축구를 보냐? 이 멀리 루사에도 완전히 외곽에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네. 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다 하더라고 뭐 그런 말도 있긴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아 선수들의 기량이 높아서 우리가 만만히 볼 팀이 없다.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이라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네. 네, 맞는 말씀 같고 아시안컵이라 해서 좀 수준이 낮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카타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키르기스스탄. 놀랐어요. 뭔가 이 선수들이 약간 유럽 선수들을 채용이잖아요. 네. 독일 느낌도 맞아요. 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뭔가 탄탄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선수들 중에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유스를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네. 러시아 클럽 뛰었던 선수들도 많더라고요. 피지컬 되게 좋아요. 왜 피지컬도 좋고 그래서 진짜 무시하면 안 되겠다. 네네. 중국이라 하는 걸 보고 109인가 그랬는데 FIFA 네. 랭킹이 타지키스탄 아닌가 그러면? 타지키스탄. 네네. 아 죄송해요. 키르기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타지키스탄이죠? 네, 타지키스탄이 타지키스탄. 중국이랑 영등의 비긴.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키르기스스탄은 태국이랑 영등이었죠. 아 맞아, 키르기스스탄도 잘했죠. 네. 헷갈렸어요 이름이. 키르기스스탄 태국 물론 좀 속도가 느리고 선수 판단이 아쉽게 했는데 네. 피지컬이나 이런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팀들도 무시할 수 없다. 네. 이번에 아시안컵이 물론 중국이랑 한 것도 좀 알아야겠지만 네. 오늘 지금도 중국 경기 하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이랑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도 못 이기면 진짜 중국은 지금 깔파님이 중국 빼고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다 아시아 축구가. 중국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진짜. 맞아요. 저희가 막 안 좋게 보려고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많이 놀랐고 네네. 어떻게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가. 네, 감독님이 뭔가 이게 개인이 저렇게 해버리면은 막 공도 막 날려먹고 물론 그렇죠. 이게 뭐 비일비재하게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오늘까지도 못 이긴다면 진짜 탈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중국 지금 뭐 축구 때문에 이렇게 뭐 난리 나고 있는데 더 난리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레바논이 중국을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 좋습니다. 중국은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까지도 못 이기면 진짜 최악을 네. 생각해 봐야죠 중국은. 네, 뭐 사실상 뭐
어려울 수 있죠. 네, 홍어는 어려울 수 있죠. 네,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주요 국가 중에 하나는 일본. 네. 일본도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질까봐. 아니, 베트남이 이길까봐. 저도 일본이랑 베트남 경기를 보는데, 아니, 베트남이. 생각보다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아, 생각보다 잘했어요. 저희가 그때 한국에서 했을 때 보던 베트남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 물론 어려운 것도 많긴 했지만, 와, 이번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6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네. 베트남을. 그래서, 아, 일본이 한 4대0 정도만 이겼어요. 네네. 대한민국 자존심 지킬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베트남이 올라와서 그냥 막 공격하는데, 일본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네, 최전방 선수 이름 까먹었는데 그 선수도 안 보이고. 맞아. 호소야? 호소도 잘 안 보이고. 맞아요. 이토 주니어랑 뭐 나카무라 케이토는 후반에 잘하긴 했지만 전반에 진짜 막혔어요. 맞아요. 특히 스가와라 이 선수는 디엔박이라고 베트남 선수한테 완전 털리고. 네.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맞아요. 베트남 맞아 전반은 정말 대단했다 생각 얘기해 주시는데 베트남이 보여준 그 전반전에 축구만 봤을 때는 어? 베트남 이러다가 네네. 진짜 일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미나미노가 뭐 나카무라 넣긴 했지만 미나미노가 골 안 들어가고 네. 전반에 진짜 베트남이 리드해서 끝났으면은 저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도 일본은 베트남에 잡힐 뻔했던 만큼 일본도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골키퍼가 특히 좀 불안했어요. 맞아요.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이라는 골키퍼인데 지원을 이렇게 하지만 스즈키가 이 선수가 가나 혼혈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은 특이하게 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봤는데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네. 이 뭐 빌드업은 조금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선방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그 원래 선방을 할 때 정확하게 쳐내야 되는데 네. 베트남이 넣은 골 중에 네 프리킥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게 네. 그런 골들이 약간 이렇게 쳐내 가지고 뭔가 중앙으로 떨어지게 해서 네. 달려오는 베트남 선수가 좀 골로 넣어버리는 이런 것도 많이 보였어요. 네. 이 경기 뭐 골, 실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선방 능력이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라고도 얘기해주고. 네. 스즈키 말고 다른 선수들도 있긴 해가지고 하겠지만 일단 모리아스 감독은 최근에 들어서는 스즈키를 밀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약간 변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결승에서 일본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 결승까지는 일본 응원하고 네네. 이제 결승전에서 한국 응원하기. 네 어쨌든 일본이 올라가야 대흥행에 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한일전이 딱 성사가 네. 되니까. 그 일본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 좀 보였다. 네네.라는 좀 이게 근데 공격적인 면이나 뭐 이렇게 미드필더적이나 조직력은 괜찮았죠. 네, 또 오리아스 감독이 안 되는 건 바로 바꾸는 맞아.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스즈키 같은 골키퍼로서 좀 애매하게 하니까 공격은 호소요가 안 되니까 아야세라는 네. 우에다를 네, 넣어가지고 좀 더 풀려고 했고 위치 변경을 통해서 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통했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모리아 감독이 그런 용병수는 진짜 능한 감독이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자기의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와 확실히 모리아스 감독님이 일본 대표팀을 오래 이끌기도 했고 네네. 또 뭐 계속 적으시잖아요. 외모장에 막 그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일본 영화 중에 데스노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뭔가 저게 뭐, 이 선수 빼 호소야 이렇게 바로 빼고 바로 교체하고 되게 빠르게 판단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본도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 대회 시작하고 이란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빡세요. 진짜 빡세요. 아 이란 어떡해요? 나이가 진짜 많은데 맞아요. 나이가 진짜 많고 노장들이 진짜 많긴 한데 네. 너무 빡세요 그냥. 그쵸. 이 선수들 솔직히 뭐 호주는 진짜 아시아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이란은 진짜 아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피지컬에 보면은 너무 좋고. 혼혈이 많다 뭐 그런 것도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피지컬이나 이런 게 저희가 뭐 좋다 선수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강력합니다. 맞아요. 뭔가 타레미 전사들 같아요. 좀 세요. 네, 세요. 느낌이 세요. 안정감이 확실히 커가지고 뭔가 탁탁 막아서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가예디 선수도 이런 것처럼 돌파가 또 좋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또 아주머니나 이런 선수들은 후반에 나오더라고요. 네. 후반에 나오면 또 잘 풀어주고 그쵸. 베테랑이다 보니까 네, 잘 풀어주고 후방에는 뭐 안정감 있는 골키퍼라든지 선수들 많기 때문에 확실히 빡세더라고요. 아, 왜냐면 우리가 또 8강에서 네.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사실 일본만큼 까다로운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기긴 했지만 맞아요. 이란은 뭐 이 선수들 나이가 많건 뭐 네. 어떤 에이스가 빠졌건 그게 문제가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뭐 불안하게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뭔가 너무 그 빡센 느낌 강하기 맞아요. 때문에 어려워요. 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1위로 올라갔을 때 만날 그 대진이 이라크, 이란, 카타르, 일본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큰데. 네네. 와 쉽지 않아요. 또 이란도 저희만큼이나 아시안 컵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쵸. 70년대, 80년대 말고 우승 못했을 거예요. 네. 자, 그 충분히 뭐 전성기를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더 빡세게 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 지금 이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베테랑들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베테랑 나이가 많잖아요. 네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시안컵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그리고 또 감독이, 오랜만에 이란 감독이 와가지고, 또 이란에서 올해, 이란 프로리그에서 올해 감독생활 했고, 더 그래서 이제 좀, 항상 뭐 최근에 외국인 감독 때문에 좀 팀이 내부적으로 안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연승도 하고 있고, 또 본선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네. 와, 이게, 빡세더라고요. 뭔가 일본 제가 경기 1차전 쭉 봤을 때도 제일 빡센 건 이란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도 잘하는 것도 다 맞지만 카타르 마찬가지고 근데 이란은 그냥 팀이 빡세보세요. 팀이 개인이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그냥 팀 자체도 엄청 무섭고 네네. 거기에 몇몇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해주니까 네. 진짜 이란 좀 그리고 말하신 대로 타레미 같은 유연한 선수들이 많아요. 또 그쵸, 유연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워요. 어렵다.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헤이즐러님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 중동 북부는 실력까지 겸비한 침대다. 네. 더 까다롭다. 이란은 침대 축구로 넣기에는 이제는 뭐 이라크, 뭐 이런 뭐 시리아, 뭐 예멘 이런 쪽이 침대 축구고. 그렇죠. 이란은 진짜 요즘에는 요즘도 아니죠. 옛날부터 진짜 확실히 강호. 맞아요. 된 것 같아요. 그냥 아시아의 강호가 됐고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란을 만나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아요. 엄청 길었죠. 무슨 게 진짜 길었죠. 맞아요. 최근에 이기긴 했지만 많이 길었죠. 그래서 아 8강 아, 괜찮을까 네네. 하는 그런 조금 우려도 있고 제가 일단 16강 8강까지 끊어놨는데 네. 아 저는 결승까지 보고 오고 싶거든요. 저도 아마 숙소는 제가 8강까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8강까지 하셨어요? 결승까지 하셔야죠. 제가 안 끊었거든요. 아 회사에서? 그랬을 때 일단 혹시나, 8강까지만 혹시나 이제 아. 8강 이후부터 4강이니까 많이 좀 네. 비는 게 많다 더 싸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네. 그걸 채우고 오면 그걸 딱 그것만 채우고 오면은 그 체크아웃 할 때 되게 씁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8강이 보비 같다라고 이제 마닝 심판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할 텐데 넘겨야 할 텐데 넘어갈 수 있겠죠? 이란 일단 거기까지 올라가야죠 일단 아 8강까지 네 올라가야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좀 홍콩을 만나서 약간 네. 어려워해서 좀 당황했어요. 사실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지만 복병 중에 뽑히고 있고 맞아요. 벤투 감독님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 홍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약간 네. 베트남이 일본을 좀 압박한 것처럼 네. 홍콩이 의외로 좀 괜찮더라고요. 참 잘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중국이랑 어쨌든 보면은 뭐 같은 나라잖아요. 뭐 홍콩도 싫어할 말 수 있겠지만 네네. 근데 달라요 뭔가 맞아요. 뭔가 홍콩은 좀 더 짜임새가 네. 있고 네. 개인 기술도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 선수들이 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네. 이게 감독님께서 인천도 지내셨고 또 북한도 지내보신 네. 감독이라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직력 같은 게 되게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UAE가 보여준 거는 진짜 벤투 가면 안 될 때 우리가 유재벨도 네. 이렇게 빙임이 돌기만 네, 하는 빌더. 뭔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제 편견일 수 있겠는데 약간 우리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이 선수 뭔가 황희조 같고 이 선수도 아, 뭔가 손흥민 같고 과거의 우리 네네 과거의 우리 빙빙 돌면서 뭐 이렇게 전방에서 좀 더 많이 움직여주는 포워드를 원하고 네. 풀백을 좀 높이 올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네네네. 김민지 선수도 있었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월드컵 때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벤투식의 축구를 하려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측면에서 뭔가 뭐 개인 기술은 다 있지만 좀 이렇게 창의성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네. UAE를 쭉 빨러온 게 아니라서 뭐 그런 선수가 있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홍콩전을 봤을 때는 그래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앞으로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 오늘 했죠. 에이. 기가 막혔죠. 와. 깜짝 놀랐어요. 또 잡힐까봐. 네. 아니 사우디도 사실 강팀 중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았잖아요. 네네네. 네네. 물론 감독은 다르지만 선수도 다 그대로 거의 그대로거든요. 네. 무슨 일이죠? 이게 만치니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 때 보니까 뭐 베테랑들이 뭐 선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어쨌든 팀 내부적으로 뭔가 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끼리. 근데 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초반에 역시 안 풀렸거든요. 네. 오만이 PK 내준 거에 먹혔고 또 그 이후에 뭐 가리브라든지 계속 나오면서 좀 풀렸긴 하지만 그 전에는 사우디를 많은 분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승후보로 분류했는데 네. 이게 맞는 건가 싶게 할 정도로 맞아요. 이게 어쨌든 강팀들이 보면은 후반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겼는데 물론 사우디 이긴 했지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렇게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가진 못해서 이번에는 진짜 뭐 당연히 승리는 거둬서 극적인 반전이 있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강팀이라고 네. 꼽자면 이란, 한국, 일본 정도? 근데 한국, 네. 일본은 기대에 비해서 조금 경기력이 네, 아쉬웠던 거고 네. 이란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우디는 그리고 또 막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하이라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막판에 진짜 거의 그쵸. 지옥에 떨어졌다가 살아났거든요. 네. VR을 번복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물론 골이었지만 그런 조금의 운도 따라졌기 때문에 네. 이겨가지고 뭐 이게 사우디가 오만한테 이 정도로 고전한다면은 물론 사우디가 뭐 아르헨티나 이겼고 조별리그 잘했긴 했지만 좀 불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팀 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사우디는 지금 축구에 돈을 엄청 쓰고 있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지금. 그렇죠. 네, 선수들 다 데려오고. 네. 근데 그게 상관이 없나 봐요. 이게 뭐 제가 다 체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진짜 사우디 프로리그는 특히 공격진은 네. 다 외국인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 도사리 이 정도 빼고는 정말 뭐 호날두도 있고 벤제마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꾸준히 이 폼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약간 제가 다 체크 안 해도 편견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주 한번 볼까요? 호주는 진짜 딱 그런 클래식한 축구를 하더라고요. 딱 네. 앞에 듀크라는 키 선수가 있고 네. 좌우에 빠른 윙어들이 있고 중앙에서 진짜 패스 넣어주고 네. 진짜 호주 딱 그 피지컬로 축구하는 네. 수비수는 거의 한 2m 다 가까이 되고 이 선수들 다 공중부 다 따주고 네. 이런 딱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뿐하게 승리했지만 호주가 뭐 월드컵 때 의외로 네.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강력한 보이지 않았다. 음흠. 뭔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는 사실 호주 같은 스타일의 팀을 만나면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팀 스타일의 팀이랑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호주 같은. 호주가 완전히 내려서가지고 막으면은 네. 이 피지컬 좋기 완전히 키도 크고 이 밑집이 좋기 때문에 안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잘 뭔가 뚫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 호주의 축구는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 근데 측면에 진짜 딱 한두 명이 진짜 빨라가지고 하면 빡 올라 버리거든요. 네. 그것만 주의하면은 뭐 앞에 있는 듀크나 이 전 왼쪽에 있는 구딘이나 아니면 까먹었지만 네. 그 선수들만 좀 주의하면은 네. 충분히 호주는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우승 후보긴 하고 네. 어쨌든 탈 아시아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1차전만 놓고 봤을 때는 우승 후보들로 불린 선수 그 팀들 가운데서는 거의 사우디 바로 위 정도 느낌인데.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주요 국가들의 지금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이 팀들과 그러니까 카타르, 일본, 이란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호주와 대한민국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보여준 바레인전의 경기력은 한 이 팀들과 비교했을 때 몇 순위 정도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란, 카타르 다음인 것 같아요. 이란, 카타르 다음. 네. 근데 공교롭게 8강, 4강 상대네요? 네네. 그럼 우리는 8강을 넘어야 되는데. 아, 어렵죠. 네. 제 1차전만 놓고 보는 거니까 말하는 거지만, 딱 그냥 이란, 일본, 이란, 카타르, 일본이랑 전혀 비슷한 것 같아요, 왠지. 음흠. 느낌상. 맞아, 저도 그래요. 일본이랑, 물론 베트남이 잘하긴 했어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뭔가 보여준 경기력을 뭐 점수 따지면은 되게 비슷할 것 같고 네. 그 바로 위가 뭐 이란 카타르 아피프가 주도해가지고 하는 네. 바로 미치 뭐 사우디나 호주나 뭐 UAE는 사실 우승 후보는 아니니까 그쵸? 뺀다고 치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승 후보로 뽑혔던 일본과 대한민국이 1차전에 사실 고전 아닌 고전을 했어요. 네네. 뭐 팀이 가진 그런 명성에 비해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팀은 결승을 바라보고 우승을 바라보고 온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력이 좋아질 것 같고 사실 1차전이 쉽진 않잖아요. 네, 항상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동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또 경기였고 1차전은 늘 쉽지 않아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1차전 사우디한테 지고 네.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엄청 잘했잖아요. 뭐 다큐 넷플릭스 다큐 보니까 네. 사우디는 거의 진짜 이기려고 경기를 했고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그 이후에 메시를 막 해가지고 네덜란드 끝나고서는 완전히 뭐 메시 욕하니까 네. 완전히 뭉쳐가지고 그쵸. 진짜 우승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앞으로 모른다. 네. 토트넘이래. 토너먼트에 네, 네. 토너먼트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다 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쨌든 이제 카타르 취재를 가시니까 네, 네. 한번 기자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정말 딱 보완해서 우리가 결승까지 가야 한다라는 네. 점을 한 하나만 뽑아주시죠. 너무 중원에 박용호를 혼자 두는 사실 풍요 수비는 지금 뭐 한계가 그 숫자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박용호를 너무 혼자 두는 김민재가 뭐 뒤에 있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박용호 혼자 두는 걸 좀 피해야 된다. 그런 거를 부담을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박용호 선수를 돕기 위해서 뭐 황인범 선수 조금 내리거나 네, 내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 조정해가지고 뭐 위강희 선수 또 중앙으로 활동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풀어야지 황인범 너무 올려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박용호 선수가 좀 과부하지 않을까. 물론 그 자리에 이순민도 있고 박지성도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주전 박용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우리 기자님과 비슷하고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있다 우리에게. 네. 이강인은 메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잘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넣은 그 골이 메시가 넣은 골이랑 비슷해서 너무 화제가 됐죠? 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와가지고 왼발로 아... 두 번째 골은 수비수 완전히 멋있게 네. 뚫려줘가지고 네. 그 왼발로 넣은 첫 번째 골이 메시가 넣은 골과 거의 구도랑 이렇게 다 똑같더라고요. 네. 위치랑 뭐 스페인 아스인가 아마 거기에서도 조명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난리다 메시 후계자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우리에겐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손흥민 선수 네. 김민재 선수 이렇게 황희찬 선수 혼자서라도 해결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외 리그에서도 각 팀의 에이스로 불리는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이런 선수들이 한 번씩 해주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아무래도 1차전은 모든 팀들이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그쵸? 경기니까 네. 조금은 더 아쉬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좀 더 맞추고 올라와서 하다 보면은 또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은 뭐 저희가 8강 걱정하지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믿고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됐고 1차전도 치러진 상황이니까 물론 적당한 비판은 좋지만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네. 선수들과 대표팀 감독님을 함께 응원하고 믿고 결승까지 네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자님은 기자님의 본분을 다해야 되니까 네. 비판 꼭 해주시고요. 네네. 다그쳐야죠. 순소리 네. 다그치. 꼭 약속하셨습니다. 네네네. 다그쳐서 결승까지 같이 가기로. 네네. 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타르 이제 내일 출국하시니까 네네. 우리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이버에 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인터포포를 많이 검색해주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경기도 말고 많이 경기도 포함되고 뭐 현장이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찾아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불안하긴 해가지고 항상. 좋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무사히 다녀오세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녀와서 뵙도록 하고요. 그동안 뭐 베라노 라이브 잘 지키고 있고 근수 기자님이 네, 근수 기자님이랑도 함께 하고 저도 네. 아마 16강전 때부터는
함께 이제 카타르에 갈 테니까 네. 그때 뭐 한번 만나가지고 둘이 라이브도 한번 하면 좋을 네. 것 같고 시간대가 맞으면 제가 한번 잘 토 잡고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먼저 한번 잘 닦아놓고 있으십시오. 네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베라노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아시안컵 소식 가득 들고 올 테니까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